두 명의 압박. 인수가 왼발로 걷어내는 과정. 이미 나갔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최진수 올라갑니다. 헤더! 오호! 혼자 상화 슈팅 들어갑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1-0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흘러나온 볼 박동혁이 놓칠 리 없었고요. 네, 울산시민 이 코너킥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제공권의 우위를 이렇게 선제골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높게 올라갔고요. 네, 인수 골키퍼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높이였어요. 일단 수적 우세를 만들어야 되는 당진 시민이고요. 네, 울산 시민 툭 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 구종욱. 구종욱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 이후에 바깥쪽으로 왼발 슈팅! 골! 구종욱의 크로스. 이현성의 마무리. 단 한 번의 역시 구종욱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울산 시민의 두 번째 득점이 완성이 됩니다. 네, 2-0이 됐습니다. 구종욱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빠른 크로스. 네, 이현성의 침투도 좋았고요.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당진 공격지역 가운데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다시 한번 문기한 오른발 낮은 패스였는데 그대로 동료 선수 발밑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공격지역에서 당진이 뭐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선일 골키퍼가 네, 너무 쉽게 준비하는데요. 상대의 실수를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당진 시민.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찬스를 잡습니다. 짧게 내줬고 오른발 슈팅! 골! 김원석이 결국에는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일단 당진 시민 계속해서 분위기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 경기 스코어 2-1을 만드는 김원석. 네, 상대방의 이 주춤했던 분위기를 당진 시민 축구단 더욱더 남은 시간 끌어올려야 됩니다. 김원석의 간접 프리킥 깔끔했고요. 당진 시민 축구단이 83분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